총선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제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난립이 재현될 걸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어하고 비례 몫을 나눠먹으려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한동훈식 남탓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병립형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